지난 주말 폭염으로 모두 6명이 사망하는 등 미 대륙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측과 최근 친서 왕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이 시민권 시험 문제를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부터 대대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불법 이민자 단속의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치솟는 임대료 부담으로 미국 소매업계가 침체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폭염으로 미 대륙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폭염으로 인해 확인된 사망자만 6명이 나오는 등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폭염으로 고생했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은 뉴욕 일원 비 예보가 있는데요. 천둥을 동반한 강한 비가 예상돼 저지대 침수 지역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임동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전역이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거대한 열파가 중서부와 북동부를 감싼 가운데 메릴랜드주와 아칸소 그리고 애리조나주에서 최소 6명이 폭염으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사망자는 메릴랜드주 4명, 아칸소와 애리조나주에서 각각 1명이며 아칸소주에서 사망한 미치 페트러스 씨는 뉴욕 자이언츠 라인맨 출신이자 슈퍼볼 우승 멤버의 풋볼 선수로 지난 18일 가족의 가게 밖에서 작업을 하다 열사 쇼크로 사망했습니다. 애리조나주에서는 에어컨 기술자가 작업 중 사망했으며 당시 애리조나주는 낮 최고기온이 화씨 100도를 훌쩍 넘겼습니다. 뉴욕시에선 지난 금요일 퇴근 시간대 지하철 컴퓨터 시스템 고장으로 찜통 더위 속에서 1에서 6호선과 S셔틀 노선 승객들이 전철에 갇히기도 했고 롱아일랜드 퀸즈 등 뉴욕시 곳곳에서 정전 사고가 발생해 9천여 가구의 전력 공급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이 정전으로 플러싱 머레일 먹자골목 일부 한인업소들이 전력 과부하로 영업 중단 등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도 은퇴자 거주 시설 정전으로 노년층 거주자 250여 명이 대피소로 피신하기도 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번 폭염으로 인해 미국 인구의 3분의 1이 넘는 1억 2,600만 명에게 초열파 경보가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과 내일 뉴욕 일원은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소나기와 함께 비 예보가 있습니다. 기상당국은 해안가 등 저지대 침수 지역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측과 최근 친서 왕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와 회담에 들어가기에 앞서 최근에 북한과 작은 친서 왕래가 있었다고 말하고 매우 긍정적인 친서 왕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친서가 자신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이에 오간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우리는 그저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으며 아마도 그들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할 것이라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실무 협상과 관련해 잡힌 일정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말하고 협상이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들이 준비될 때 우리는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0일 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극적인 판문점 정상회담을 가진 후 예상보다 실무 회담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북미 정상의 친서 외교가 실무 협상을 본 궤도에 올리는 역할을 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올 가을 변경된 시민권 시험 문제를 공개할 계획이며 내년 말이나 2021년 초에 변경된 문제가 도입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을 고려해 이번 시민권 시험 개정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지난 5월 프랜시스 시스나 전 국장이 매 10년마다 시민권 시험을 개정하는 안에 서명함에 따라 시민권 문제를 성인 교육 기준에 맞게 일부 용어를 수정하고 개편, 재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의 신임 켄 쿠치넬리 국장대행은 시민권 문항을 개선시킬 책임이 있으며 새로운 미국 시민이 미국의 시민권과 전반적 가치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행정부가 시험 변경의 통제권을 갖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의 이민 정책과 법을 변경하고 싶은 욕구를 강하게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시험 변경에서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현재 시민권 신청자들은 이민서비스국 직원과의 인터뷰에서 역사, 정부 조직 과목 100문항 중 10개의 질문을 받게 되며 이 가운데 6문제 이상을 맞춰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 시험은 두 번 기회가 주어지며 시험에서 떨어지게 되면 640달러를 지불하고 다시 시험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민서비스국이 공개한 올 3월 시민권 시험 합격률은 90%였습니다. 미 전역에서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단속 작전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부터 단속의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민당국이 불법 체류자 수용시설 부족으로 호텔들과 계약을 맺고 체포된 이민자들을 수용하고 있어 이민단체나 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주부터 서류 미비자에 대한 이민국의 단속 강도가 높아질 것이며 이로 인해 노조와 호텔 간의 갈등도 커지고 있다고 NBC 방송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뉴스도 ICE의 단속이 이번 주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며 단속이 강화될 조짐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체포된 불법 체류자를 수용할 시설이 부족한 이민당국이 호텔들과 계약을 맺고 체포된 이민자들을 수용하고 있는데 이민자 옹호단체와 노조 측은 메리엇, MCM 리조트 호텔 등지에 ICE에 체포된 불법 이민자들을 투숙시키지 말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이민당국의 단속을 피해 거주지를 떠나 임시로 호텔에 거처를 정하고 생활하는 불법 체류자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민당국이 호텔을 단속의 표적으로 삼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14일부터 미 전역에서 추방 명령이 내려진 2천여 명의 이민자가 표적인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단속 작전을 실시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체포자 수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주 맨해튼 폴리스퀘어에서 개최된 컨퍼런스에서 뉴욕 출신 이비트 클라크 연방 하원 의원은 우리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에 꾸준히 한 목소리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이민자들도 단속에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대응해 나갈 것을 주문했습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타운은 현재 고객이 직접 맥주나 와인을 가져와 마실 수 있게 허용하는 BYOB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최근 팰리세이즈 파크타운에서 BYOB 관련 조례를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주에서는 식당 등에서 술을 판매하려면 주류 판매 라이센스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라이센스를 따려면 지역에 따라 구입 비용이 수십만에서 수백만 달러가 들기 때문에 식당 내 주류 반입을 허용하는 BYOB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팰리세이즈 파크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BYOB 조례를 시행하며 라이센스 처음 신청 시 2,250달러의 등록비를 내고 이후 매년 1,000달러씩 갱신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팰리세이즈 파크타운의 고위직 인사가 최근 한인 업주들과의 회합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BYOB 조례에 대해 상인들 사이에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어 이를 수렴하기 위해 기존 조례를 다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로서는 팰리세이즈 파크 타운 관계자들은 BYOB 조례의 폐지, 뉴저지 주류국 BYOB 규정 적용, 등록비와 수수료 변경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주류 판매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식당들은 BYOB 조례로 인해 다른 식당의 고객을 빼앗기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주류국 규정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BYOB 조례를 놓고 지역 상인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등록비와 수수료 변경 문제는 쉽게 가늠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재검토 과정을 거치면서 이를 없앨 수도 있지만 기존 주류 판매 라이센스 업주들의 반발과 타운 세수 증대를 위해서는 오히려 등록비와 수수료를 올릴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최고급 백화점 바니스 뉴욕의 파산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전자상거래에 밀려 오프라인 구매가 크게 감소한 데다 치솟는 임대료 부담으로 미국 소매업계가 침체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상업 소매 임대료가 최근 정점에서는 내려왔지만 소매 체인점들이 겪는 판매 부진을 상쇄할 정도로 하락하지는 않았으며 특히 맨해튼, 로스앤젤레스, 댈러스에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100년에 가까운 전통을 자랑하는 최고급 백화점 바니스 뉴욕은 최근 구조 조정 전문가를 고용했으며 파산 신청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바니스 뉴욕 임대주는 메디슨 에비뉴 매장의 연간 임대료를 1,620만 달러에서 올해 초 2,790만 달러로 올렸습니다.
부동산 컨설팅 업체 CBRE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의 상업 임대료는 10년 전보다 53% 뛰었고 마이애미에서는 46% 올랐으며 내슈빌이나 샌호제이 같은 작은 도시에서도 거의 3분의 1이 상승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일부 체인점은 매출의 30%를 임대료로 부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맨하탄의 경우 임대료를 내려도 들어오겠다는 업체가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퀸즈 지역의 콘도 개발이 붐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새로 지어진 콘도 매매가 2분기에 지난 1분기보다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퀸즈 부동산 마켓 보고서에 따르면 롱아일랜드 시티와 아스토리아 그리고 플러싱 등의 새 콘도 판매가 올 2분기에도 호조를 보였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 4월부터 6월까지 퀸즈 새 콘도의 판매는 1분기 21채에서 2분기 64채로 증가했으며 거래 금액도 2,130만 달러에서 5,270만 달러로 크게 늘었습니다. 중간 판매 가격은 전분기에 비해 25.5%가 내려가 전년보다 5.1% 하락했습니다. 퀸즈에서 가장 가격 상승이 큰 지역은 포레스트 힐로 스퀘어피트당 평균 가격이 640달러에서 921달러로 크게 올랐으며 콘도 한 채 가격도 43만 달러에서 94만 8,195달러로 치솟았습니다. 가장 비싸게 거래된 콘도는 플러싱 131스트리트과 40에비뉴에 있는 것으로 224만 2,034달러에 판매됐습니다. 플러싱은 전분기에 비해 콘도 판매가는 소폭 내려갔지만 판매는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롱아일랜드 시티는 퀸즈 전체 새 콘도 판매량 중 31%를 차지하며 시장을 주도했으며 스퀘어피트당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한 곳은 47에비뉴에 위치한 콘도로 스퀘어피트당 1,368달러였습니다. 롱아일랜드 시티의 아파트 렌트는 전년에 비해 15% 그리고 전분기에 비해 9% 상승했습니다. 지난 주말 유례 없는 폭염 속에서 역사적인 인류의 달 착륙 50주년 기념일을 맞아 워싱턴 DC, 뉴욕, 오하이오 등 곳곳에서 다채로운 기념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1969년 7월 20일 아폴로 11호가 발사된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의 항공우주국 케네디 우주센터에는 지난 토요일 이른 아침부터 관람객 차량이 몇 마일에 걸쳐 줄을 이었다고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아폴로 11호 선장 닐 암스트롱의 고향인 오하이오주 와파코네타에는 2천여 명이 모여 런 투 더 문이라는 10km 달리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참가자 중에는 암스트롱이 이글에서 내려 고요의 바다에 발을 내디디고 나서 한 인간에게는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를 위한 하나의 거대한 도약이라고 밝힌 문구를 내걸고 뛰기도 했습니다. 암스트롱은 2012년 사망했지만 함께 아폴로 11호에 탑승했던 이글의 동료 에드윈 버즈 올드린과 사령선 조종사 마이클 콜린스는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스토리에서 아폴로 11호 미션만큼 자부심을 준 순간은 많지 않다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아폴로 11호는 30세기에도 널리 기억될 수 있는 20세기의 유일한 이벤트라며 암스트롱, 올드린, 콜린스 그들이 영웅이 아니라면 영웅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주말 폭염 속의 뉴욕에서는 타임스퀘어에서 문 랜딩 파티가 개최돼 전직 우주 왕복선 조종사 윈스턴 스콧이 젊은이들과 함께했습니다. 뉴욕 양키 스테이디움에서는 전직 우주 왕복선 조종사 마이크 마시모가 시구자로 나섰습니다. 달 착륙선 이글이 달 표면 고요의 바다에 내린 시각인 미 동부 시간 오후 4시 17분 카운트다운 행사와 함께 당시 수억 명의 지구인이 함께 본 역사적 영상을 다시 관람했습니다. 암스트롱이 역사적인 첫 발걸음을 디딘 미 동부 시간 오후 10시 56분에도 미 전역에서 카운트다운 행사가 열렸습니다. 아폴로 11호의 문워크 원본 비디오 테이프는 50주년 기념 경매에서 180만 달러에 낙찰됐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뉴욕시가 보행자를 위한 안전정책인 비전 제로를 추진하고 있지만 지난해 뉴욕시에서 자동차나 트럭에 의해 부상을 당한 사람이 크게 증가해 정책의 실효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뉴욕시에서 자동차나 트럭에 의해 부상을 당한 사람은 6만 2천 명으로 2014년 5만 1천 명에 비해 21%나 상승했다고 데일리 뉴스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또 올 상반기 자전거를 타던 뉴욕 시민이나 관광객이 자동차나 트럭에 치여 사망한 경우는 1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건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시민 안전 옹호 그룹은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보행 안전 정책 비전 제로의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오르커트 뉴욕시 교통국 정책 디렉터는 자전거 전용 차선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고 좁은 자동차가 다니는 길과 회전하는 도로를 확장하고 이 구간을 운전자나 행인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페인트 칠을 하거나 플라스틱, 콘크리트 장치 등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뉴욕시 도로에서 시리바이크 사고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는 앞으로 수주 내에 자전거 주행 안전을 위한 새로운 건축 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뉴욕시의회 코리 존슨 의장은 최근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안전 강화에 중점을 둔 마스터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카운티에서 올해 첫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모기가 발견돼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LA 카운티 곤충 방역국은 롱비치에서 채집한 모기 가운데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의 양성 반응을 보인 개체들이 확인됐다며 주민들에게 모기 방역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는 모기를 매개로 전염되는 질병으로 어린이나 노약자 등 면역체계가 약한 사람들에게 감염되면 뇌의 중추신경계를 교란시켜 사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바이러스 백신이 없는 만큼 모기 퇴치약을 사용하고 야외 활동 시 긴 소매 옷을 입는 등 예방에 주의해야 합니다. 한편 지난해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에 감염돼 11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UC 계열 대학 신입생과 편입생들의 등록금 인상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UC 평의회는 앞으로 신입생과 편입생들의 등록금을 인상하고 인상된 등록금을 6년 동안 동결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안에는 등록금 가운데 3분의 1은 대학 학자금 지원 기금으로 사용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UC 평의회 측은 지난 2008년 불경기 이후 학생들에게 재정 부담을 준 등록금 대폭 인상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등록금 인상 시행 날짜와 여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개인 신용 정보 업체 에큐팩스가 지난 2017년 해킹 피해로 1억 4,300만 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로 인한 소송 합의금이 7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의 하나로 꼽히는 당시 사건으로 고객들의 사회보장번호, 이름, 생일, 주소 등 개인정보들이 유출된 바 있습니다. 이번 합의는 빠르면 다음 주 초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주 검찰은 맨하탄 할렘의 퍼스트 초이스 파머시 등의 운영자와 3명의 매니저를 1천만 달러 규모의 메디케이드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퍼스트 초이스 파머시를 통해 환자들에게 현금을 주고 후천성 면역 결핍증 약 처방전을 받도록 한 뒤 환자들에게 약을 주지도 않고 메디케이드에 이를 청구해 1,020만 달러의 부당 이익을 챙겨온 혐의입니다. 한미장학재단은 재단 내 사무총장직을 신설하고 앞으로 재단의 실질적 운영을 사무총장 중심으로 개편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무총장에는 사회복지학 박사이며 비영리단체에서 활동했던 이은정 씨가 영입돼 지난 15일 이사회에 인준 절차를 마쳤습니다. 사무총장은 협회장을 보좌하면서 실질적으로 협회 내부 업무를 총괄하게 됩니다. 특히 기금 모금 사업 등 대외 활동 기능도 담당합니다. 2019 뉴욕 여름 레스토랑 위크가 오늘부터 4주간의 일정으로 개막했습니다. 이번 레스토랑 위크에는 뉴욕시 5개 부로 400여 개 유명 식당이 참여하며 오늘부터 8월 16일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최고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특히 올해 레스토랑 위크에서는 이스빌리지, 숙일과 소호의 더우, 한가위, 반, 단지, 한잔, 가온누리 등 뉴욕의 유명 한식당들이 한식을 뉴욕커들에게 선보입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 흐리고 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76도, 섭씨 영상 24도, 밤 최저 기온은 66도, 섭씨 영상 19도 예상됩니다. 수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목요일 역시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